첨단의 시대. 인류는 발전을 거듭했고 첨단 기술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바로 건축물들이죠. 그 재료는 바로 콘크리트. 집에서 태어나 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에서 말이죠. 대한민국이 걸어온 초고속 성장의 길. 하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온 시멘트 산업은 어느새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우리 바로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시멘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그 시멘트의 본 모습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일본 석탄재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최근 시멘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건 일본산 수입 석탄재 때문입니다. 솔직히 안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석탄 자체가 뭐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그 석탄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 쪽에 시멘트에 쓴다고 한다면 나쁘다, 그러니까 좋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본 하면은 방사능이 먼저 생각나가지고 뭐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사고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방사능 성분이 섞인 석탄재 수입해서 이거 아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나라에도 석탄재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일본산을 써야 될까, 뭐 때문에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솔직히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막연한 불안감에 떨게 하는 존재. 먼저 석탄재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석탄재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운 후 남은 재를 말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버려져 온 석탄재가 순환 자원으로 신분 상승을 한 건 1990년대 초. 그 이후부터 석탄재는 시멘트 제조에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사전적 의미를 볼까요? 인간의 생활이나 활동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물질을 뜻합니다. 폐기물로 분류되어 온 석탄재지만 재활용이 가능해진 지금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것이죠. 시멘트 업계에서는 중요한 원료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석탄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탄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석탄재의 화학 조성이 점토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또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질이 나쁜 점토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 석탄재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양질의 시멘트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 시멘트는 시멘트 원료에서 이 석탄재는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멘트를 생산할 때 석회석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중에서도 적은 비율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점토질 원료.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석탄재인 것입니다. 게다가 천원 원료인 점토보다 더 우수한 품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 석탄재는 천연 광물인 점토와 필수 성분이 유사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알칼리 성분인데요. 점토보다 석탄재가 더 낮죠. 바로 시멘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분 함유량까지 낮은데요. 결국 시멘트 원료로는 석탄재가 오히려 더 좋은 재료라는 것이죠. 레미콘과 시멘트 제조에 재활용되고 있는 석탄재.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약 1천만 톤의 석탄재가 발생했다는데요. 이중 89%에 달하는
830만 톤이 재활용됐습니다. 250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재는 그대로 매립됐죠. 여기서 고개를 드는 의문점 하나. 왜 국내 석탄재는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을 택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해온다고 하는 걸까요? 봄, 여름, 가을에 시멘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원료를 많이 집어넣어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반면에 석탄재는 겨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나오는 이 석탄재를 화력발전소가 어딘가에 잘 보관을 해서 수요가 많은 시기에 공급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화력발전소가 그런 투자를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석탄재 매립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지금 석탄재가 지금 나가는 파이프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 끝까지 가는데 저기에 매립지네요. 매립지는 보면 매립지로 이어진 파이프는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매립지 규모는 예상보다 어마어마하게 커 보였습니다. 끝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하는 게. 상상을 불어요. 나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야. 이제 차에서 내려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디? 풍수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거? 응. 이게 바닷물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매립이 돼가지고 이렇게 퍼져서 나가서 전체적으로 매립이 다 되는 거죠. 이게 아까 그 얘기하셨던 게 저기 있는 거 그죠? 예, 이게 매립재입니다. 예, 이게 매립재. 예. 이 땅 밑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네, 지금. 그럼요. 이 여기 전체가 이게 이제 뭐 위에 한 1m 정도 빼고는 밑으로는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네. 1, 2, 5기는 뭐 20년째 매립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로 뭐 3호기부터 9, 10호기까지 이 확장이 되면서 회처리장의 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바닷물하고 이렇게 배합이 되기 전에는 시멘트 원료로 쓸 수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캐내잖아요. 그럼 이거는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토목자원으로 아까 말씀하시는데 어디 길 만들고 어디 토목하는데 그런 매립은 들어가도 근데 이거는 석탄재로는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재활용 대신 매립을 택하는 큰 요인은 비용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탄재 매립 비용은 톤당 10,000원 선. 하지만 국내 시멘트 회사로 보내는 운송비는 톤당 20,000원 선이죠. 그러니 화력발전소 입장에서는 비싼 운송비 대신 매립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곳만 해도 그 면적이 여의도 면적보다 조금 작은 63만 평에 달한다고 하니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활용 대신 매립을 택한 결과는 생각보다 더 참담한 상황인데요. 여기다 묻었던 걸 지금 파가지고 일단은 일부는 재활용을 하고 그렇죠. 다시 또 절로 묻고 예, 트럭으로도 운송을 하고 또 빠지선으로 또 빠지선 예 생활 터전이었어 생계 터전이죠 네. 여기 뭐, 다 보상 주민들한테 보상해주고 또 이 매립 비용 또 밑에 방수 처리 뭐 또 이쪽에 방조제 공사 이런 걸 다 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주로 뭐가 많이 나 잡혔어요 여기 뻘에 여기 뭐 바지락도 많고요, 굴도 많고 각종 개 종류, 망둥이 낚시도 저 어렸을 때 여기 가서 엄청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 쉽게 석탄재 매립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말이죠.
갯벌을 훼손하고 주민들 생계 터전을 뺏어가면서 회처리장을 조성하는 비용보다 시멘트 업계에 폐기물 처리비를 주면서 재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 묻어야 할 석탄재 양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땅과 물은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그냥 폐기물로 처리해 매립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대신 석탄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에 보내서 재활용해야 되겠죠. 일본으로부터 항구에 들어온 배 한 척. 여기엔 일본산 수입 석탄재가 실려 있습니다. 일본산 석탄재들이 우리 땅으로 상륙하는 순간인데요. 문제가 된 것은 시멘트 원료인 석탄재를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수입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난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발전 회사들이 한국에 석탄재를 수출할 땐 지원금을 줍니다. 대신 일본 땅에 매립하면 비용이 다섯 배나 더 들게 되죠. 때문에 일본으로선 석탄재를 보내는 게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비용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하고 말이죠. 환경부는 2019년 8월부터 일본산 석탄재를 비롯한 수입 재활용 폐기물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바로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인데요. 지금까지는 분기당 한 번씩만 점검해온 전수조사. 하지만 앞으로 모든 수입 석탄재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연간 400건에 이르는 수입 석탄재 모두 말이죠. 네, 지금 시료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시료가 전체적으로 균질하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구간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이것을 혼합해서 최종 분석용 시료로 제작하게 됩니다. 골고루 채취된 시료는 현장에서 바로 방사선 검사를 받게 됩니다. 간이 측정기로 일단 시료가 없는 상태를 측정하는데요. 저희가 총 네 방향을 찍거든요. 그 후 방사선 검사는 다양한 거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시료와 1m 떨어진 거리. 그리고 시료 표면을 다시 측정하는데요. 모든 경우에 다른 방향에서 총 네 번 측정합니다. 그 평균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죠.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자연 상태에서의 방사선이 범위가 0.0에서 이제 0.3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 정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수치가 보시다시피 이제 뭐 배경 농도도 0.1 정도 나왔지만 1m 이격에서도 최고 0.15 정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치 안에는 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위해 석탄재는 전문기관으로 보내지는데요. 이후 열흘간 성분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석탄재는 항구 저장고에 보관됩니다. 만약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결과가 나오면 일본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죠. 수입 품목이 많은 4대 품목에 대해서 8월 31일부터 강화된 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탄재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가장 50%에 달할 정도로 이제 양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사후 모니터링 차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지금처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화된 조치 이후에는 매 통관시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여의도에선 일본 석탄재 수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유의미한 의견들을 내놨는데요.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산 석탄재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매립 비용이 지금 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매립 비용을 좀 올려야 합니다. 한 3만 원 정도만 하게 되면은 시멘트 회사에서 이 석탄재 국산 석탄재를 사용해 가지고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용을 쓸 수 있도록 해서 매립을 하도록 하는 것을 시멘트 회사에서 가져가도록 하게 하면은 일본산 수입도 않고 그리고 매립도 않고 그리고 시멘트 회사에서는 적정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3자 간의 관계를 그렇게 정립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멘트 회사와 발전회사 간에 협의를 맺었습니다. 일본산 석탄 석탄재를 2024년까지 70% 감축하도록 연차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2024년이면 그 지금 19년이니까 앞으로도 향후 한 4, 5년 유예 기한을 준 건데 실제로 그 동안에도 석탄재는 계속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뭐 하루아침에 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맞습니다. 해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2024년 되면은 수입량이 한 70%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걸 국산으로 대체하게 되죠. 석탄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폐기물들이 순환 자원으로 이용되는 곳, 시멘트 공장입니다. 시멘트 제조 공정을 보기 전에 먼저 살펴볼 곳이 있는데요. 환경청의 전수조사 이후 또 한 번 이루어지는 방사선 측정 현장입니다. 지금 저기 멀리 있는 게 수입 석탄재. 여기 있는 건 이거는 국내 석탄재. 국내 석탄재. 아, 그럼 수입 석탄재하고 국내 석탄재하고 같이 여기 보관하고. 아, 둘 다 방사능 측정을. 그러니까 지금 요게 수입 석탄재? 예, 여기가 예, 이제. 요거는 이제 국내 석탄재. 수입 석탄재뿐만 아니라 국내 석탄재도 이곳에서 방사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재고 공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죠. 0.1. 0.1. 0.3의 기준치에는 못 미치는 수치긴 하네요. 1.75보다 조금 높고. 그럼 이제 이 전체적인 걸 이제 나가서 또 한번 자연 상태에서 얼마나 해보죠 뭐 여기. 지금 이게 그냥 풀밭이네요. 네. 얼마 나와요? 0.15. 0.15. 그럼 수입 석탄재 아까 일본산 석탄재가 0.16이요? 17. 네. 그럼 자연 상태 이 상태에서도 1호가 그냥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시멘트 공장 한켠에서는 수많은 폐타이어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시멘트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핵심 공정의 연료로 쓰이는 순환 자원인 것이죠. 시멘트 산업이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폐주물사와 철질 부산물, 합성수지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폐기물들이 소중한 순환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순환 자원을 재활용한 시멘트가 기존 시멘트보다 오히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80mm 이하로 잘게 파쇄한 합성수지 제품을 이 천장 그랩을 이용해가지고 찝은 후에 호퍼내로 투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통 저희가 6-7호킬런에서 하루에 한 1,000톤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석회석을 캐내고 수많은 재료들을 더해서 시멘트 제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용석일에서 이제 철 성분이 있는 겁니다. 성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토, 고령토 성분에 들어있는 돌 그리고 이제 규석. 이제 여기 이제 점토라는 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점토를 이제 저희들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이제 석탄재라 그래가지고 타고난 유연탄재를 이제 점토 성분을 대신해서 쓰게 됩니다.
원료 공정에서 석회석에 더해 점토와 규석, 철광석을 쓰던 것을 주물사와 슬러지, 석탄재로 대체하고 유연탄 대신 폐합성 수지와 폐타이어를 넣어 순환 자원의 재활용을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유연탄 대신 순환 자원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일석이조의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제조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누리게 된 것이죠.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소각이 된다든지 소각장에서 이 감량화의 목적으로 쓰인다든지 소각장에 매립이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자원의 가치가 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시멘트사에서는 이 무용한 가치를 유형의 가치로 바꾸는 열원으로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시멘트 기업들이 2018년 재활용한 순환 자원은 70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폐 타이어를 처음 순환 자원으로 사용했던 1997년 이후 22년 만의 일이죠. 이 수치는 집계를 시작했던 2013년 사용량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6%나 증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야적장에서 은송된 그 타이어가 시멘트 소속로까지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시멘트 소속로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열이 발생해서 완전 연소가 되면서 이 타이어 중에 철심 같은 경우는 시멘트 원료가 되고 네. 합성 고무는 석탄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멘트가 끊임없이 유해성을 의심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굳이 의심의 눈초리 때문이 아니더라도 시멘트 생산의 전 과정은 철저한 기준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화면은 크리시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이터고 실제로 이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법정 기준 이내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고에 참고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시멘트 제조 시설의 핵심 설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소속로입니다. 일반 소각장에서 폐합성 수지를 태우면 유해물질이 배출되죠. 그런데 소속로에서는 완전 연소가 이루어져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속로의 온도 때문인데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고온의 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오염물질은 고온에서 충분히 파괴 혹은 분해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멘트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상 잔류하는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도 시멘트에 흡착이 되기 때문에 그 유해물질들이 환경에 유출될 가능성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제조에 재활용되는 순환 자원들은 그 유해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멘트로 건축이 아닌 예술을 하는 사람. 이 상상조차 쉽지 않은 작업을 하고 있는 조기주 교수를 만났습니다. 조기주 교수는 5년 전부터 시멘트를 주 재료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일반적인 미술 재료가 아닌 산업 생산물인 시멘트를 소재로 선택한 그녀.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늘 학생들한테 주장했었던 게 일상과 가깝게 있는 것 그리고 많은 여러 사람과 어떤 나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왜 흙마당이었잖아요. 그래서 비 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가기가 두렵게 질척거리고 발을 잘 못 디뎠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시멘트로 아래 탁
이렇게 미장을 해주시니까 제가 아주 편안하게 왔다 갔다. 아, 그 생각했던 것보다 시멘트가 정말 오랜 시간 나와 함께 했었고 나를 참 편하게 만들어줬던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녀의 작업실 풍경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멘트를 새로운 예술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붓과 물감, 캔버스 대신 철사와 시멘트 조각들이 늘 그녀와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작업 형태가 분말로 되어 있는 시멘트를 가지고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콘크리트 파석 같은 것도 되어 있는데 주로 작업의 어떤 그 형태는 어떤 식으로 가게 되나요? 작업은 처음에 시작은 다 제가 이렇게 화면을 만든 거였죠. 그래서 패널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왜 모래랑 시멘트랑 이제 그 그리고 또 색깔이 어떨 땐 또 너무 짙더라고요. 시멘트 회사에 따라 색이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백시멘트도 이제 사갖고 와서 그걸 적당히 이제 배합하면서 그 색의 어떤 차이를 이제 공부 뭐 아직도 완벽하게 안다고는 할 수 없고 그래도 이제 그 공부를 이제 그 2014년부터 이런 작업을 했었던 거니까 한 5년 해서 이제 진전을 시키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이거는 재건축 현장에서 제가 네. 주워 갖고 온 그 돌들이거든요. 아, 워낙 제가 동그라미 이 원이 제 작품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원형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원형을 했는데 이게 두 번째 단계 작품으로 순수 시멘트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철망을 아직 몰라서 그 마대 천 같은 정도를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고 그런 천을 집어넣고 했는데 얘는 제일 최악으로 깨져버렸고요. 저거는 괜찮아 보여서 작업을 해서 전시에 출품도 했는데 저렇게 슬슬 줄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갈라.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살짝 줄이 가 있었는데 이 작품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시멘트가 굉장히 거칠고 단단하고 아주 무겁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조기주 선생님이 작업한 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게까지 보인다고 그래서 아 뭔지 좀 이쪽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제가 그녀가 생각하는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르네상스 초기에 건축가의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로마 빵떼옹에 가서 그 빵떼옹의 도움 천장을 공부해요. 그게 이제 시멘트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수천 년 동안 쓰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믿는 거죠. 그 인간들이 몇천 년 동안 사용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그렇게 유해하다라는 거는 저는 굳은 시멘트나 콘크리트는 유해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아파트 라돈 문제가 확산되면서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떠안게 된 사람들. 그 영향 때문일까요? 유해성 시멘트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천연자원 대신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활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시멘트에 발암물질이 있다. 아토피에다 세집증후군을 유발한다. 각종 소문이 빠르게 번졌는데요. 하지만 시멘트의 방사능 성분을 분석한 조승현 교수의 연구 결과는 소문과는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방사능을 분석을 했습니다. 우라늄, 라디움, 그다음에 뭐 세슘 이런 그런 것들을 분석했더니 그 결론치는 예? 그 방출량이 여기 뭐 복잡한 숫자로 표현돼 있지만은 그 평균 값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148보다 훨씬 작은 한 뭐 28. 우리 권고 기준이 148 여기 써 있죠. 28 이내고 뭐 독일 기준보다도 독일 기준은 200 베크렐 퍼킬로그램인데 여기서는 뭐 한 29 정도 뭐 정도밖에 안 났다는 결과들입니다. 외국에서 구입한 전문가 측정용 라돈 측정기를 가지고 이 챔버 안에 연결을 해서 시멘트를 챔버 안에 집어넣고 이 방사능이 나오는 거를
이 전문가 장비로 측정을 한 거죠, 라돈 농도를. 우리나라 실내 환경 기준치는 이제 148베크렐 퍼 입방미터고요. 물론 이것하고 그거를 1:1로 연결을 못 시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아 나오는 양이 미미하구나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건 파우더 형태거든요. 파우더 형태면은 라돈 가스는 더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저 벽에 고체 상태로 있으면 더 못 나오죠. 밀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더 농도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 양이 미미합니다. 네. 우리 실내 환경 기준치는 148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게 수치가 100크렐이라고 100크렐 퍼 입방미터.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그 단위를 쓰고 있거든요. 네. 예. 아, 근데 48. 예. 그럼 이게 제가 잘 몰랐어요. 이 파우더가 완전체인가요, 시멘트? 시멘트에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한 겁니다. 구입한 거. 예. 아, 시멘트 파우더. 예. 예. 석탄재로 시작된 유해성에 대한 의심은 가지를 뻗고 또 뻗어 나갑니다. 결국 순환 자원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죠. 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염려 중 하나. 폐합성 수지는 과연 방사선에 안전할까요? 지금 몇 나와요? 예, 0.2 정도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0.2? 예. 이게 자연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예, 자연 상태 예, 0.2? 예, 자연 상태고 뭐 0.19도 나오고요. 이렇게. 0.1718 예. 계속 바뀌네요. 예, 이게 이제 이게 방향 바람 그렇죠. 뭐 바람도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0.14, 0.15. 그렇죠. 그리고 좀 이제 저 건물 안에는 또 이제 내부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게 공기가 안 통하니까 조금 또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 순환 자원에 대한 유해성 의심은 정확한 근거 없이도 그 덩치를 키우고 있는 상황. 이에 직접 방사선 수치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석탄재는 매번 이렇게 저희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데 네네. 이런 폐비닐 합성 수지 같은 거는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거의 뭐 초창기에는 뭐 한 번 해봤는데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막 그냥 따로 이제 측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할 때 어느 정도 나왔어요? 네, 그때도 뭐 0.2 이하로 해서 자연 상태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폐합성 수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 비단 그렇죠. 시멘트만이 예. 아니라 뭐 전체가 예.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전체가 다 문제가 다 문제. 그럼 한번 한번 가시죠. 네네. 보시죠. 직접 들어가 폐합성 수지 산을 마주하고 보니 그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과연 방사선 수치는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주변에 일단 먼저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0.17, 뭐 0.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0.2, 0.17. 네. 네. 이것도 뭐 이건 합성 수지니까는 예, 네, 뭐 여러 가지 무언가 뭐 하는 거니까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아까처럼. 네. 그래도 뭐 큰데. 그래도 0.17, 18, 10, 20 그러네요. 예, 19, 뭐 0.2까지 이렇게. 우려했던 것과 달리 폐합성 수지의 방사선은 안전한 수치였습니다. 시멘트 속 중금속에 대한 우려는 어떨까요? 시멘트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건물 건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죠.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우려는 심각한 불안감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 벽돌 자체도 원래 재질은 이제 모래잖아요. 그 모래를 갖다가 결국은 시멘트가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해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멘트가 그걸 잡아주고 용출을 안 시키는 거거든요. 시멘트의 중금속 수준은 놀이터 모래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정도라고 하죠. 이처럼 중금속에 대한 우려로 시작된 조사도 있었습니다. 시멘트를 갖다가 중금속이 포함됐나 아니면 안 됐나를 보고 그게 용출됐냐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하 용출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장기간 동안에 물속에다 담궈두고 그 중금속이 용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용출이 안 돼요. 물속에서도 용출이 안 되는데 자연계 내에서 중금속이 용출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비약을 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걸까요? 그 저변에는 순환 자원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자리합니다. 사용되는 원료나 연료
또는 이 시멘트 제품 또는 배기가스에 대해서는 중금속에 대한 것을 조사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멘트 원료나 연료에 대해서는 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러한 그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매월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 6대 중금속, 육각크롬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비소라든지 납이라든지 압, 카드늄, 수은에 대해서 측정하여 매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폐기물 연료 사용은 시멘트 산업이 환경 훼손 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 시멘트 협회가 중심이 된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환경 친화적 공정을 강조했죠.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원료로서 혹은 연료로서 사용을 해주는 것이 폐기물 처리에 부담을 줄이고 천연 자원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들에서 시멘트 시설을 자원의 재활용 시설로서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이 에너지 전략이라는 이 문제가 환경 문제하고 결부돼서 자원의 유효 이용이라는 면에서 이 개념이 바뀌어서 유럽에서부터 이러한 그 개념이 시작돼서 유럽의 시멘트 산업은 이때부터 연료를 이 순환 자원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상당량의 순환 자원이 원료나 아니면 연료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순환 자원을 일찌감치 받아들인 유럽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유엔 산업개발기구의 전문위원인 다니엘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유럽의 시멘트 산업에서도 석탄재를 재활용한 제조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About the usage of the coal ashes in the cement industry. So this is done in Europe. So they are using these coal ashes in the cement production as an additive. When the unburned fraction is below 5%, in fact, and when it is above this parameter, is going directly to the kiln as a fuel, in fact. But the usage is well spread in the whole the industry, and there are some benefit about the quality of the cement. So that means that the composition and the usage, the quantity which is used in the cement, it depends on the usage of the cement. You know that there are different quality of cement, and the composition of these cement is different. So the quantity of fly ashes which are used in the cement could be different. 우리나라의 순환 자원 재활용 규모를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 등 해외에선 30여 년 전부터 시멘트 기업이 순환 자원 활용에 앞장서 왔는데요. 독일은 국가별 순환 자원 연료 대체율이 2015년 기준 65%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18%에 그쳤죠. The usage of alternative fuel coming from waste in the cement industry in Europe started during the 80s, roughly during the 80s. It was and the main target of this starting point was in fact to reduce the cost of the energy and to reduce the dependency with the suppliers of fuel. And now almost all the cement plants in Europe are using alternative fuel. And for example, in Europe, the average level of usage of alternative fuel is about 45%. That means that 45% of the energy which is used by all the cement plants in Europe is about 45%. 이곳은 충청북도 제천시의 한 매립장입니다. 지금 제천은 새로운 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정지 인근이 주거 밀집 지역인데다 첨단 농업 복합단지 조성도 예정돼 있기 때문이죠.
2006년 제천에 조성됐던 왕암 매립장. 전체 용량의 97%를 매립한 상태에서 2010년 사용이 중지됐는데요. 최근 기존 매립장의 14배에 달하는 새로운 민간 매립장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는 순환자원 재활용 누력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 때문에 주민들과 제천시가 크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은 제천시가 순환자원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겨울의 시작점. 찬바람이 몰아치면서 달라지는 거리 풍경 중 하나가 있죠. 바로 연탄재들의 등장입니다. 이제는 그 모습조차 보기가 쉽지 않지만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수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참 그 많이 뗄 때 네. 얼마나 몇 대나 정도나 수거하세요? 두 대요. 두 대가 14톤 되죠. 14톤. 네. 아, 한 대에 7톤씩. 아, 그럼 마을 하나에? 예. 그럼 이런 게 여기 그 제천 시내에 몇 대 예. 정도 다녀요? 대기 업체가 두 대씩 돌아가고 있어요. 아, 그럼 여섯 대? 네, 여섯 대. 여섯 대가 돌아가는 예,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면은 여섯 대면은 저희 뭐야, 하나에 7톤씩? 예, 14톤. 아, 그럼 뭐 42톤 정도가? 예, 그렇지. 그게 다 그렇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수거된 연탄재들이 쓰레기가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천시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연탄재가 시멘트 제조 공정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아, 연탄재는 그 매년 이제 10월부터 그 다음 연도 저기 5월까지 수거를 하는데요. 그 수거량은 연 한 6천 톤 정도가 수거됩니다. 수거되는데 하루의 수거량은 한 14톤 정도를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탄재를 그 전량제 수거를 해가지고 그 아시멘트로 들어가서 그 시멘트의 그 부원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탄재 속 이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해낸 제천시. 덕분에 도심에서 연탄재가 사라지게 됐고 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겨울철이면 연탄재 산을 이루던 쓰레기 매립장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죠. 쓰레기 매립장 사용 수명은 25년 정도가 연장됐다고 합니다. 버려져 폐기하던 연탄재를 재활용하면서 가능해진 일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멘트 제조의 연료로 쓰이는 순환자원들은 제천시 곳곳에서 모아지는데요.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된 비닐료도 시멘트 제조를 위한 순환 자원이 됩니다. 얼마나 수거하세요? 저희 하루에 한 1톤 정도. 아, 그러면 하루에 1톤 정도면 일주일에 아파트 몇 군데를 하시죠? 일주일에 60군데요. 그러니까 폐비닐의 연탄재가 그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그 재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여기 제천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어떤가요? 아, 반응은 다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쓰레기를 이제 재활용한다는 그 차원에서 다 반응은 좋다고 봅니다. 쓰레기에서 새로운 순환자원으로 거듭나게 될 폐비닐과 연탄재들. 제천시와 시멘트사는 2015년 자원순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각 가정에서 쓰고 버린 연탄재를 모아 시멘트 제조의 원료로 쓰고 있는 것이죠. 본래 쓰던 점토 대신 말입니다. 새로운 소각시설을 질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랑 같이 윈윈한다는 관점에서 그 지역 내 지자체 폐기물을 이쪽에서 우리 저 시멘트에서 수용을 좀 해서 저렴하게 처리를 해주면서 또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이익이라든가 영리 뭐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에다 또 환원시켜주는 그런 어떤 뭐 프로세스를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 제천시 곳곳에서 수거된 연탄재들이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섭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개근. 아, 네. 무게 다는 거예요? 네, 무게. 얼마나 나왔어요? 13,660. 그럼 뭐야, 13톤, 14톤? 13톤, 660. 아,
그래요? 네. 네. 연탄재와 폐비닐뿐만이 아닙니다. 농가에서 나오는 폐반사 필름도 순환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들을 소속로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거둔 연간 예산 절감액이 무려 10억 원. 지자체와 시멘트사 간의 협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인 셈이죠. 이와 같은 순환자원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도적 장치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순환자원 재활용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는 해외의 경우 어떤 관련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1996년 독일은 자원순환 및 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보장법을 도입합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했죠. 결국 독일은 시멘트 산업 연료 대체율이 16배 증가하는 결과를 거둬냈습니다. 30여 년 만의 일이었죠. 우리나라는 처분 부담금을 도입 추진 중인데요. 이미 이와 비슷한 매립세를 도입한 국가도 있습니다. 1990년에서 2009년 사이 일찌감치 매립세를 도입한 나라들. 그들은 사실상 매립 제로화 달성에 성공했죠. 현재 매립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The cement industry is including in all the recycling policy which are implemented in each country. So the cement industry is part of this policy. It is a huge development which is followed by the population. The population are very keen to develop the recycling and the cement industry is part of this process. is included there. 에너지의 97%, 광물 자원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우리에게 자원의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뜻이겠죠.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핵심 과제로 결정된 순환 자원 재활용. 이제 우리는 순환 자원에 대한 순기능을 제대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근거 없는 오해와 편견을 걷어버리고 말이죠. 순환 자원이 시멘트로 새롭게 재탄생되는 순간, 우리 환경의 수명은 그만큼 늘어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가치 없고 버려지는 것에 어떤 새로운 가치, 생명을 불어넣는 것, 연금술적인 요소가 제 작업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라는 재료가 그거하고 아주 잘 부합한다고 생각했어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용량을 늘려서 폐기물 처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일단 시급한 과제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자원의 절약을 위해서 자원의 순환성을 높이는 것들이 이제 또 필요하게 되겠죠. 시멘트 소속로 시설은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과 국가 자원 순환성을 높이는 두 가지 목적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거죠. 우리가 국민들이 좀 인식해야 될 거는 매립하고 소각하든 비용이 따르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 국민 세금이 되는 거다. 그럼 이걸 어떤 형태든지 자원으로서 재활용해 줄 수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그렇게 본다면 이 시멘트 산업도 하나의 그 순환 자원을 이용하고 재활용하는 하나의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창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사용되는 이 순환 자원의 이 종류라든지 아니면 순환 자원에 들어가 있는 뭐 중금속의 양이라든지 또 위해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서로 공감대가 가지면서 순환 자원의 사용량을 늘려가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